1990년식 현대 1세대 갓그랜저. 아,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차입니다, 이거. 휠도 이렇게 지금 차주분께서 아주 어렵사리 갓그랜저 휠 사다가 복원하셔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아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, 아주. 예, 네, 보세요. 옛날, 야, 옛날 이거 다 타고 다녔으면 다 최민수죠, 이게. 이렇게 지금 현대에 맞게끔 이렇게 트렌드 작업을 하셨는데, 요거를 순정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복원 작업을. 이거 다 뜯어서 다 복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달아 놓으셨는데, 요것도 다시 뜯어서 순정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장인어른이 차를 주셨다는데 너무 현대식에 맞게끔 차를 이렇게 만져 놓으셨어요. 아이고, 이거 어떻게 해, 이거. 에? 문지. 이 손잡이도 막 돌아가 있어요, 이거. 아이고 참. 지금 이 재떨이가 있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하죠. 옛날에는 이런 재떨이들 다 차에 있었습니다. 이게 40년 전만 해도 다 차에서 담배 태고 그럴 때라 재떨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윈도우 스위치는 작동은 잘 돼요? 여기도 다 깨졌어요. 캐치도. 이게 툭툭 떨어지더라고요.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네. 사고서 네. 이게 다 깨졌어요. 이것도 다 어떻게 복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캐치도.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어르신께서 이렇게 막 후방 카메라 달아놓고 샤크 안테나 달아놓고 이 썬루프도 이렇게 막 뚫어 놓으셨어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, 이걸. 그래도 아시아스트에서는 복원에 들어가야죠. 한번 최대한에 한번 살려서 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이어 지금 디펜더도, 펜더라는 차도 한 대 들어와 있는데, 또 요거 멀리서 충주에서 갓그랜저도 한 대 들어왔네요. 참 옛날 생각납니다. 그랜저. 아유. 1세대 그랜저예요, 1세대. 요거 나오고 이제 그 2세대 그랜저라고 그래서 옛날에 뭐 그 그랜저 둥글둥글하게 나온 거 있죠? 그 모델 전 거예요. 1세대 그랜저, 갓그랜저.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, 이 차는. 아무튼 멀리서 오셨으니까 뭐 최대한의 아시아시티 기술력으로 차에 복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, 기대해 주세요. 갓그랜저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.